무주 진한 장수는 예로부터 산골 외진 동네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범준 씨의 트럭을 만난 건 무주 덕유산자락에서였다. 그렇게 산길을 달리기를 20여 분. 주변의 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갑자기 트럭이 멈춰섰다. 여기서는 제 차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차를 이쪽에 좀 대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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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험한 곳에 들어가 살기에 승용차는 못 들어간다는 걸까? 트럭만이 갈 수 있는 깊은 산속 외딴지. 그곳이 그가 사는 집이다. 차는 어느새 비포장길로 접어들었다. 작은 차는 못 들어가나요? 아니, 들어갈 수는 있는데 바닥이 좀 낮아서 상할까 봐요. 아. 예, 그래서 이 차 타고 가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곱상한 외모에 어쩌면 이곳 풍경과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32 범준 씨. 너무 고생시키네.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예. 저기 집 보이시죠? 저기 저 집이거든요. 그야말로 산 속에 덩그러니 집 한 채. 펜스 손님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내 기련 씨에게서도 남편처럼 젊고 도회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좋은데 사시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집 소개 좀 해주세요. 집 소개. 일단은 밭부터 소개를 드려야지. 여기 저희 가장 윗밭. 열심히 지었던 윗밭. 밭이요? 예. 뭐 키우세요? 저쪽에는 제일 끝에 올해 봄에 뭐 있었지? 홍화 심었어요. 홍화를 심었다가 가을에 감자를 심었고, 그다음에 부추 하시고, 그다음에 고추.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각종 채소에 수박, 딸기까지 안 심어본 게 없다. 아, 여기. 여기. 우리 화장실은 진짜 훌륭 화장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특한 모양의 화장실. 보시면 작아서 내부도 외형만큼 독특하다. 작은 볼일은 통에, 큰 볼일은 땅에 봐서 직접 처리를 한단다. 그래도 난로며 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이제 비가 오면 또 비도 막아야 되니까 통풍도 돼야 되고 또 막을 건 막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할 건가 하다가 이제 저 위에를 통풍이 되게 두고 이제 부러진 우산을 하나 뜯어가지고 예, 비를 막는 소박하지만 멋스럽게 화장실을 꾸며놓고 사는 두 사람이다. 집 역시 그리 넓지 않지만 원룸처럼 방 하나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춥디 추운 산골에 살려면 겨울 난방은 어쩌면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난로부터 뗀다. 그런 것만 다다다다다 잘 좀 하나는 이럴 때 쓰는 장갑 있어요. 한창 도시에서 바삐 뛸 젊은 부부가 어쩌다 이렇게 깊은 산골에 들어와 살게 됐을까? 지하철도 없네요. 지하철. 저기 아침에 뭐 했지? 아침에 소식 오기 전에 장작 패고 무 뽑고 무 뽑고 시래기 만들어서 말리기. 그런데 하는 행동도 뭔가 남다르다. 하루 있었던 일을 꼼꼼히 적는 두 사람. 일일이 일하던 거를 이렇게 적어놓으시나 봐요? 네. 처음에 그럴 땐 이유는 내년에 농사를 또 지을 때도 다 여쭤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맘때 뭘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적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실부터 와가지고. 이제 산골로 들어온 지 11개월째.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히도 적어놨다. 범준 씨가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는 이제 열심히 했다. 이런 것도 막 책 보고 정리해가지고 밭에 뭐 심을까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적어놓고 집에 있는 모든 이 그 텃밭
농사 관련 책을 다 뒤져가지고. 아, 그런 게 양이 엄청나구나. 정리를 다 했잖아. 이래서 그래 공부하다 쉬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어? 이게 공부지 이게 무슨 농사야. 아 정말. 과학고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기련 씨는 졸업 뒤엔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고 범준 씨 역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직접 벤처 회사를 차려 직원을 5명에서 30명까지 늘린 그야말로 촉망받는 젊은이였다. 어쩌면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두 사람. 그런데 작년 2월 갑자기 도시 생활을 접고 산골로 들어왔다. 법대를 가서 어떤 그런 뭐 판검사가 된다던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뭐 요즘 잘 나간다는 뭐 의사 뭐 의대를 충분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이제 좀 아쉬운 마음을 얘기하시는 친지분들도 계시죠. 가끔 친척들 만나게 되면 근데 뭐 전혀 이제 거기에 지금은 동요되지 않는 것이 저한테 맞는 옷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행복하게 맛있게 먹고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이제 그런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들고 이제 어느 순간 확신이 딱 생겼어요.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한 뒤 산골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선택한 집. 물론 도시에 비해 생활은 불편한 것들이 많다. 욕실이 없어 싱크대를 세면대 대용으로 쓴다.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텔레비전 전파도 잡히지 않아 아침 저녁으로는 라디오를 듣는다. 텔레비전은 비디오를 볼 때만 쓴다. 디렉토리 서비스를 말하는 용어죠. 이렇게 풍경화가 항상 걸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그림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이 통창에 있는 이 경치는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이렇게 다른 경치를 늘 보여주니까 한 번도 똑같은 경치가 없거든요. 뭐 구름도 다르고 하늘빛도 다르고 햇살도 다르고 그래서 아 좋은 것 같아요. 비싼 그림 이렇게 갖다 걸지 않아도. 그냥 뭐 이렇게 다 밖에 멋진 그림이 있으니까 좋죠? 응? 저희 집의 자랑 통창의 풍경. 이 집이 마음에 들었던 것도 이 자연의 풍경화 때문이었다. 선생님 어디로 간다는지 모르죠? 응. 어차피 선물 안 들고 왔잖아. 친구들이 복잡하고 숨 쉴 틈 없는 도시 생활이 싫었다지만.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온 건 아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되니까. 유난히 빵을 좋아해 아침은 늘 빵을 먹는 두 사람은 산골로 들어오기 전 제빵 기술도 배웠다. 두 사람의 소박하지만 풍성한 아침 식탁. 이게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도시에서 태어나 줄곧 도시에서 살았던 두 사람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산골 생활은 기대만큼이나 두려움도 큰 선택이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 끝에 들어온 것이다. 다른 집 같으면 수확이 거의 끝날 시기지만 이제야 물을 뽑는 두 사람. 이거 맞나? 이거 뭐 맞나? 귀엽네. 이뻐 이뻐. 그럼 나는 범준 씨 뽑아요. 옆에 잘 잘라버려야겠다. 바로. 아니, 원래 무 농사는 안 지으려 했는데 이웃의 권유로 뒤늦게 심었더니 무가 크다 말았다. 최고의 실패작이다 이거. 최고의 실패작은 다 죽었어. 이것도 무야. 알타리입니다. 작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은데. 이게 최고다. 더 최고가 나오겠지. 더 좋은 게 나오겠지. 더러 큰 것들이 나와 그나마 1년 경력 농사꾼의 체면을 세워준다. 장원 진짜 야. 이게 왜 오늘 위치가 이 정도.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이것도 제일 많다. 그러네. 이것도 차이가 있구나 확실히. 보통 이게 사진 안 찍어도 되나? 사진. 딸기. 그래도 이 정도면 겨우내 두 사람이 먹기엔 충분하다. 급하게 해야 될 때는 좀 힘든데 뭐 오늘처럼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할 때는 네, 상당히 재밌고 성취감이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와, 내 손으로 이 뭔가 먹을 수 있는 게 막 생산이 됐다는 게 상당히 뿌듯하고 재밌어요. 자, 먹어라. 병아리 두 마리에서 시작해 11개월 새 닭이 커서 새끼까지 낳아 모두 7마리로 늘었다. 식구가 늘어 닭장이 좁으니 종종 있는 일이다. 그런데 미니야! 미니야! 풍산개라 사냥 본능이 있어 닭을 풀 때는 꼭 묶어두어야 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뛰쳐나온 닭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동지 어디 갔어요? 그런데 또 사고를 치는 닭. 야, 하지마! 야, 이놈 시기가! 이거 다 뜯어먹었네. 누구야 이거 다 뜯어먹은 게. 아, 이게 닭들이 뜯어먹나 봐요. 먹나 이걸? 아, 좀 전에 막 먹던데 뜯어가지고 꿀떡꿀떡. 야, 이놈 빠르기도 하다 금세 어디론가 가버렸다. 숙회 덩지가 들어오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날 텐데 그래도 아직은 유유자적이다. 어디만 같은 특이한 무슨 고추맛도 아니고. 아, 저런 거려니 하고 먹으면. 삶의 여유를 찾고자 산골을 선택한 두 사람.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마주 앉아 차 마시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덩지야, 오늘 동지 묶고 올게요. 덩지야, 이리 와. 숙회인 덩지는 덩지, 날렵하기 덩지, 때문에 덩지, 덩지, 빨리 묶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덩지야! 덩지! 급한 마음에 맨발로 뛰쳐나간 범준 씨. 마당엔 벌써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깜짝이야. 아, 이시리오. 이시리오. 빨리. 내가 데리고 갈게요. 잠깐만요. 이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했더니 사냥개 본능이 동지? 그대로 살아있어 동지, 가끔 이런 앉아. 일이 생긴다. 동지야! 동지! 이리 와. 앉아. 그래도 미련이 남는 모양이다. 동지도. 야, 닭한테 관심 보이지 마, 동지. 그날 저녁 그리고 아니 컴퓨터 앞에서 뭔가 골똘히 하고 있는 두 사람. 아, 전기 요금은 나왔다. 11,710원. 그다음에 휴대폰은 아직 모르겠고 전화요금도 900원이 전화요금 정지시켜놨으니까 900원인가? 네, 900원이요. 그것도 사실 아직 뚜렷한 수입은 없다. 하고요. 직장 생활 3, 4년 하며 모아둔 돈은 이 집을 구하고 밭을 가꾸는 데 다 쓰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아껴 써야 한다. 시험이 틀렸구나. 또 빠진 거 없나? 없는 것 같은데? 이번 달은 아주 지출이 아주 적네. 휴대전화도 하나로 줄이고 전기밥솥도 쓰지 않고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있다. 식료품 비가 일단 외식을 별로 안 하고 집에서 뭐 이렇게 해놓은 걸로 식비는 많이 충당이 되고요. 약간 쓸데없는 지출들은 이왕이면 좀 줄이고 그랬더니 지금 생활비가 한 40만원, 50만원 그 사이로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면서도 또 어떤 한편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번 달에도 한번 여유로운 삶을 선택한 만큼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 잠자리에 들 때도 공사가 복잡하다. 스카프에 양말까지. 밤이 깊어지면 난로불이 약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하고 자야 한다. 추워가지고요.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도리와 양말을 신고. 근데 양말 신으면 진짜 따뜻해요. 안 신은 거에 비해서. 혹시 모자도 쓰려고. 더 추워지면 이제 모자도 쓰고 자려고.
결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선택한 삶은 아니었다. 아이고 왜 좋다. 이 물이 갈수록 너무 무거워. 아이고. 난 먼저 잘게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 무언가는 희생해야 하는 법. 도시에서 살았다면 탄탄한 직장에 경제적 풍요를 누렸을 텐데 두 사람은 경제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를 선택했다. 현재 필요한 최소의 생활비는 글을 쓰고 번역을 조금씩 해서 해결할 생각이다. 지금 불행을 감수해야 미래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행복하고 내년에도 행복하고 내후년에도 행복해야 20년, 30년 후에 돌아봤을 때도 행복하다라는 거죠. 예. 지금 건강 해치면서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그 돈 가지고 자기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면 20, 30년 후에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농사는 다양한 종류를 먹을 만큼만 조금씩 짓는다. 그래서 반찬거리는 거의 집에서 해결하는데 오늘은 두부를 만들 생각이다. 두부 사러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냥 둘이서 조금씩 먹기에는 이웃에서 농사 지은 믿을 수 있는 유기농 콩으로 하는 거니까. 도시에 살 때 사놓은 콩을 불리는 기계인데 도시에서는 바빠서 못 쓰다가 여기 와서야 쓴다. 이것도 산골 생활에 여유라면 여유다. 두부가 다 됐다. 꺼내줘요.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이 중 콩비지는 거즈를 통해 걸러내고 맑은 콩물에 간수를 넣어 응고시킨다. 적당히 물을 뺀 다음에 여기다가 팅 집어넣고. 근데 이제 물을 좀 이제 열심히 많이 빼주면 힘을 줘서 이렇게. 똑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니 다르나. 이거랑 어떻게 내가 똑같아. 이게 무슨 수전증도 아니고. 도시에 있었다면 이렇게 여유롭게 점심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좀 해볼까 오늘은? 좀 피치기에 넣을 거니까. 지금 껍데기가 있어. 두부 만드는 과정은 볼 때마다 신기하다. 작지만 영양 만점의 기련씨표 두부. 귀엽죠?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기련씨는 콩비지로 부침개를 만들고 된장찌개에 고소한 두부까지 넣는다. 어느 것 하나 밖에서 사온 것이 없다. 이러니 도시 살 때보다 식비도 줄고 몸에도 더 좋다. 여유롭지만 풍성한 점심 식사 시간. 오늘 김치 부친 게? 이게 약간 부드러워요. 비지가 들어와서. 맛있네요. 흐물흐물하니까. 전혀 새로운 요리긴 한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명예를 얻지 못해도 이런 여유야말로 이들이 산골 생활을 선택한 이유다. 사실 아무리 적은 양의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농산일은 어렵고 고되다. 이게 뭐예요? 재인 것 같아요. 네. 나무 태운 재랑 톱밥 같은 거. 톱밥이랑 뭐 왕겨 이런 거. 화장실에서 대변 처리할 때 이거 쓰거든요. 더구나 유기농을 하려면 인분은 좋은 비료. 그래서 화장실도 독특한 모양새를 갖게 됐다.
여유로운 삶을 선택했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겠다는 건 아니다. 좋은 먹을거리를 직접 생산해내자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수해야 한다. 무슨 물인가요? 액비, 액체 비료죠, 액체 비료. 액체 비료? 넣으신 거예요? 예, 오줌 모아서. 오줌 모은 거에다가 재해를 좀, 나뭇재해를 좀 넣고 삭힌 거죠. 삭히면 냄새가 처음 이제 사람 몸에서 났을 때보다 냄새 훨씬 덜 나요. 그래도 좀 나긴 나죠, 사실. 밭에 뿌려두면 냄새가 며칠 나긴 하는데 그래도 밭에 좋으니까. 소변을 삭혀서 밭에 뿌려주면 겨우내 땅은 건강해진다. 작년에 액비를 잘 줘가지고, 작년이 아니라 올해 딸기를 엄청 잘 먹었어요. 모든 동네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큼 잘 먹었거든요. 지저분하다 생각할 건 안 되죠. 그렇게 맛있는 딸기를 먹는데. 실한 열매를 생각하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산에 들어온 지 11개월째 어느새 농사꾼이 다 됐다. 그날 밤 범준 씨가 한 시간째 난로와 씨름을 하고 있다. 잘 안 붙어요? 꺼져버렸나 보다. 난로에 문제가 생겼는지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다. 문 열까? 응? 네, 문 좀 열어봐요. 춥네, 춥네. 잘 붙었는데 금방 꺼져버렸네. 뭐가 문제지? 집안이 연기로 자욱하다. 조금만 모여봅시다. 안 그러면 절대 불이 안 나가. 지난해 2월 말 이곳에 왔으니 두 사람에게는 이번이 첫 겨울인 셈이다. 산골 생활은 겨울이 제일 힘들다는데 벌써부터 난로가 말썽이니 겨울 날 일이 걱정이다. 근데 좀 되나? 온 신경을 불 피우는 데 집중하느라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범준 씨. 다행히 이번엔 불길이 좀 센데. 되겠지. 또다시 연기가 새 나오기 시작한다. 이번에 또 불이 꺼진 걸까? 하나 안 보인다. 열면 안 돼, 열면 안 돼. 열면 안 돼? 어. 여기서도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나무를 너무 많이 넣었나? 또 소나무랑 불이 안 붙으면 오늘 밤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한데 천신만고 끝에 불이 붙었다. 그래도 따뜻하다. 내일 생기니까. 아무래도 조만간 손을 봐야 할 것 같다. 같이 가자. 한글이네, 같이 가자, 한글이네. 아니야. 다음 날 나란히 집을 나서는 두 사람. 등산이라도 하는 걸까? 험한 산길을 지나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전에도 한참 있다 왔었거든요. 다름 아닌 이웃집에 가는 길이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또다시 사냥 본능에 살아난 덩지. 천천이랑 이모랑 강아지 데려가도 다시 온다. 알겠지? 그리와. 그런데 그리와 덩지미님. 한 마리 죽었네. 덩지가 물려놨어. 매섭게도 달려들더니 결국 이웃집 닭을 물고 말았다. 아유, 얘 지금 죽어간다, 죽어간다. 덩지! 미니도!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잡으면 돼? 어? 이웃집까지 와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치다니 기련 씨는 속상하고 난감하다.
유진아, 형구나 올라가 있어. 어, 아줌마한테, 엄마한테 아줌마 아저씨 갔다 온다고 말씀드려. 어, 가 있어. 아이들도 많이 놀란 눈치다. 그동안 몇 번 데리고 왔어도 이런 일이 없어 안심하고 왔었는데 일단 빨리 개를 묶어둬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비탈진 산길을 걸어 집으로 향한다. 정지리 와! 가자.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떼늦은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다. 정지야, 너 닭 또 잡으면 너 혼난다 진짜. 어? 오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윤희도. 어떡하든 사과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닭을 한 마리 잡아서 이웃집에 갖다 드리기로 했다. 조심스레 닭에게 접근해보는데 날렵한 닭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소원! 아, 닭에다 웃었네. 안 닫았어요? 네, 참나. 속상한 마음에 기련 씨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아, 이렇게 문을 안 닫고 그래. 이럴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죄송한 마음이라도 먼저 전해야 할 것 같다. 네, 아, 너무 난감하네. 옷도 지금 얻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아, 그 집 닭을 잡아버렸으니.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덕분에 이제 그냥 닭고기 한번 더 먹는 건데 괜찮아요. 아, 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원래 닭 안 놓고 기르잖아요. 닭을 갖다 드리겠다는데도 새 닭이 오면 싸움이 나서 안 된다며 한사코 사양을 하신다. 어디 먹었어 하는구나. 미안한 마음에 괜시리 닭만 자꾸 살펴보는 두 사람. 정지가 죽이지 않았어. 더는 이 닭 살 수 있을 텐데. 그러게. 그쵸? 응. 정지 때문에. 근데 있잖아. 그 우리는 이제 닭이 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아줌마네가 한 마리 갖다 줘도 되는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세요. 예. 예, 올라갈게요. 예. 또 안녕.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한번 해주자. 저기 귤 있어. 부엌에. 귤 먹어. 두 사람 다 명문대 출신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지만 이럴 때면 오히려 산골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더 많다. 며칠간 겨울 날씨답지 않게 따뜻하더니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다. 비상. 신나네. 아니 잠깐만. 네? 연통이 막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새벽에 불이 안 붙어가지고 억지로 붙였더니 이게 일로 못 빠지니까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가스버너. 화장실에 있던 가스난로까지 갖다 놓은 걸 보니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그래도 집안은 얼음장 마냥 차디차다. 며칠 전부터 난로가 말썽이었는데 이참에 연통을 아예 떼볼 생각이다. 대공사다. 잘 되고 있어. 너무 가스를 많이 마셨나 봐. 머리도 아파. 추위에 연기까지 많이 마셔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지만 도시처럼 기술자를 부르기도 쉽지 않으니 결국 두 사람이 다 해야 할 일이다. 고기요? 아니 뭐 이렇게 사이사이 했잖아. 아, 엄청나다. 이러니 연기가 제기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새 나왔던 모양이다. 됐어. 잠깐만 이게 아니다. 뭐? 아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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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 진짜 여기에 끼워야 돼 여기에. 괜히 좋아했다.
같아. 뭐 바보 같아요. 바보 둘 같은데. 잠깐. 어느새 농담할 여유까지 생긴 두 사람. 뭐 이렇게 행복해요? 햇빛이 따뜻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네요. 아유 진짜 햇빛이 너무 소중해. 도시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소중함이다. 햇빛 따뜻한 오후에 산 풍경을 그림 삼아 차를 마시다 보면 새벽에 춥고 힘들었던 기억은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지난 11개월간 어렵고 힘든 고비들도 그렇게 넘어왔다. 저것도 참 약하게 생긴 애들이 와가지고 이번 겨울이나 지내겠나 그런 생각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사실 내려가기가 참 그렇죠, 둘이. 네, 그래서라도 열심히 하기도 했고 사실 들어오면서 힘들 것도 예상을 한 거는 분명히 있고요. 예, 전 낙원일 거다 생각하고 오진 않았어요, 사실. 예, 분명히 힘들 거다 생각도 했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 이제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 분명히 힘들 거다, 고생할 거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측 적응했다고 생각해요.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산이다. 산도 그 산 속에 외딴 집도 겨울비로 촉촉히 젖었다. 평소엔 뜰감을 아끼느라 안 떼는데 비가 오면 아궁이 불도 넉넉히 뗀다. 사실 불 보고 있으면 걱정이 다 사라지긴 해요. 이웃분들 공통적인 얘기인데 아무리 힘들 때도 난로불 아니면 이렇게 아궁이불 태워놓고 진짜 한 몇 10분 넘게 멍하게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불 타는 게 아름답고 냄새도 좋아요. 불을 떼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 범준 씨도 조금씩 산골 사람의 마음을 닮아간다. 비는 바깥 일을 쉴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인데 우비까지 갖춰입고 밭에 나온 기련 씨. 지금 계시는 게 뭐예요? 아 지금요? 냉이가 봄에만 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겨울 파릇파릇 땅을 뚫고 나온 냉이. 더구나 그 향이 코끝을 찌를 정도로 진해 뜻밖의 겨울철 별미다. 좀 까맣게 된 것도 뜯어도 돼요. 오늘 두 사람은 무슨 일인지 아침부터 줄곧 분주하다. 사끄러 마신다고 너무 다 뜯었더니 애들 죽어버렸어. 바질이라고 부르는 허브인데 피자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서 저희가 밖에서 키우다가 겨울에도 이제 피자를 먹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화분을 들여놨어요. 아 오늘 피자식이에요? 예 오늘 손님도 오고 해서 제법 오랜만에 하는 것 같죠 피자는? 그렇지. 여기에 온 뒤 한 달에 서너 번은 친구며 친지들이 찾아와 두 사람 사는 모습을 보고 간다. 아무래도 손님이 오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지지만 그래도 그저 반갑고 좋은 두 사람. 넉넉하니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지금 왔다고 하니까 빨리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하고 있으니까 하고 갔다 와요. 네, 네, 알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괜찮아. 집까지 들어오는 길이 험해서 손님이 오면 늘 마중을 나간다. 두 사람이 같이 제빵 기술을 배웠으니 피자를 만드는 솜씨는 기련 씨도 수준급이다. 기련 씨네 피자는 시중에 파는 것과는 다른 모양과 독특한 맛이 있어 손님들에게 인기다. 피자 더 잘해요, 범준 씨보다. 모양부터가 사각으로 색다르다.
기자예요? 네. 일단 집에 판이 이거 네모난 판밖에 없어가지고 뭐 근데 꼭 피자가 꼭 저기 동그래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각으로 하는데 의외로 먹기도 편하고요. 또 좀 이제 손님도 왔을 때 맨날 동그란 피자만 보다가 집에서 만든 피자면서 네모나기까지 하니까 다들 신기해하고 더 맛있게 먹더라고요. 기련 씨네 피자의 특징은 이 허브잎. 햄이나 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담백한 맛의 피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다. 준비는 다 됐고 냉이 샐러드도 기련 씨가 개발한 자연의 향이 물씬 나는 별미다. 아, 맞구나. 기련 씨의 친구인 혜정 씨 가족이다.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배고파. 이제 배고프지. 가자 가자 가자. 난 아침도 못 먹었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죠. 아니 날씨가 좋아도 비가 오는 데다 초행길이라 많이 헤맨 모양이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혜정 씨. 역시 손님들의 눈길을 제일 먼저 끄는 건 산 풍경이 아름다운 통창이다. 맞아. 그치. 뭐 라디오도 나오고 다 되네. 다 나와요. 텔레비전이 안 나오잖아. 텔레비전이 안 나오잖아. 혜정이랑 샐러드 짝이 안 되겠다. 큰돈 들이지 않고 시간과 정성을 쏟아 마련한 식탁. 자, 알아서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네. 이모 고맙습니다, 혜지. 자, 이모 고맙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포를 풀기 전에 우선 식사부터 한다. 여전히 요리 솜씨가 좋군. 다시 먹어봐. 단서를 붙여줘서 고맙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오히려 기련 씨가 고맙다. 잠깐만. 성공? 괜찮지 않냐? 괜찮지? 괜찮지? 도시에서 온 손님들은 누구나 화장실을 보면 당혹스러워한다. 그러니 기련 씨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왔어요. 사실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와서 가야 되니까 불편하진 않는데 약간 무서워요. 깜깜해서. 그래도 혜정 씨는 별 무리 없이 사용한 편이다. 기련아, 이거 네가 만든 거지? 뭐 여기요.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이 나오세요. 여기 우리 집 전시관이에요. 전시관. 기련이 이불도 다 만들었었잖아. 아마 그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심사임당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장사임당이라 부르고 막. 그건 장사한다는 뜻인가요? 장사임당이면? 학교 다닐 때부터 기련 씨는 남달랐다.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원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 굉장히 용감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도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 회사였고 탄탄한 회사였는데 두 달을 다녔나? 전화 와서 놀라지 마라, 내가 사표를 냈다. 막 아주 씩씩하게. 두 번째도 뭐 두세 달 다녔나. 근데 둘 다 다 워낙 인지도가 높은 회사였고 좋은 회사였는데 돈보다는 자기 또 원하는 다들 있어서 그 회사 그만두고 천년 염색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로 다니고. 정말이지 경제적인 풍요를 꿈꿨다면, 도시 생활의 편리함에 연연했다면 산골 행은 결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 날 비가 그치고 쨍하니 해가 떴다. 시골 아낙네처럼 친구에게 시골 음식들을 챙겨주는 기련 씨. 그냥 냉장고에 그 뭐 밀폐 용기 같은 데 넣어놨다가 국물 빠지는 거는 밥 비벼 먹으면 되거든. 먹고 잘 맛있으면 또 얘기해. 다 먹으면 놀러 갈 때 갖다 주고. 맛있게 잘 먹을 때 그리고 그래. 나도 저번에 가서 어두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자.
날씨도 좋아졌는데 하루만 더 있다가면 좋으련만. 도시의 바쁜 일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더 이상 붙잡질 못한다. 갑시다. 가자 민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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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듯 고즈넉한 겨울 산 속에 두 사람만이 남았다. 범준 씨가 이거. 친구를 보내고 여유롭고 오붓한 시간을 갖는 두 사람. 약간 달큰하게 먹을래? 진짜 하늘 색깔 너무 예쁘다. 야, 경지야 졸지 말고 저거 좀 봐봐. 미니, 아이뻐. 저거 봐, 저거. 오늘따라 날씨도 봄날같이 좋아 마음이 들뜬 기련 씨. 아유, 봄 날씨 너무 좋다. 마지막 좋은 날씨라니까 더 막 절절하네, 절절해. 해는 아직 좀 남았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좋은 학교를 간다던가, 뭐 아니면 당장 뭐 학교에서 몇 등을 하면 좋다던가, 이제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것을 위해서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것, 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어렴풋이 느껴졌던 게, 이렇게 멀리 있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막 열심히 달려가서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이건 내 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불확실한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내 주변에 흘러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그냥 스쳐보내고 그렇게 가기보다는 즐기자, 이렇게 다 둘러보면서 옆에 흘러가는 경치들도 보고 그러면서 가도 된다. 최고의 자리 대신, 경제적인 풍요 대신 가끔은 하늘도 올려다보고 주변의 산도 둘러보며 그렇게 살고 싶다. 날씨가 다시 추워지기 전에 들깨를 털어야 한다. 냄새 좋다. 범준 씨,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오, 떨어지기 떨어진다. 뭔가. 아니야. 치나? 걸로. 이 위를 치나? 도시에서 나고 자라 공부밖에 몰랐던 두 사람이니 들깨 터는 방법을 알 리가 없다. 그래도 범준 씨는 뭔가 아는 눈치인데. 이렇게? 아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잡고. 그래도 제법 손놀림은 능숙해 보인다. 하지만 기련 씨가 보기엔 들깨가 제대로 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기련 씨가 그러니 범준 씨도 영 자신이 없어진다. 여보세요? 예, 언니 저 기련인데요. 예, 뭐 좀 여쭤보려고요. 예. 이럴 때면 무조건 이웃 현곤이네 전화를 한다. 네, 들어가세요. 예. 범준 씨가 알고 있던 방법이 맞단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큰 비닐을 깔고 다시 치기 시작하는 두 사람. 지난 11개월간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이웃에게 물어가며 농사를 지었다. 이 정도 했으면 떨어지겠지 뭐. 얘네들도 좀 그때 혹시 남아있는 게 있을까 싶어 마지막까지 열심히 치는 범준 씨. 예. 지금 터는데도 향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이걸 갈아서 음식에 넣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가 막 되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그냥 적당하게 수확의 기쁨을 맛보면서 적당히 보람차고, 너무 힘들진 않고 적당히 힘들고,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뭐든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법. 그저 두 사람과 가족, 친구들이 먹을 정도면 된다. 정말 밑에 깨가 없을까? 너무 텁박하지 말고. 깨 많아, 바다에. 잠깐만, 잠깐만. 깨가 꽤 있는데? 어디 깨가 있어? 여기. 깨. 깨봤대 했는데 이게. 바닥에 떨어진 깨로 그날 닭들은 포식을 했다.
수탈기 두 마리가 되면서 요즘 자주 있는 일이다. 애비 수탈기 자꾸 새끼 수탈기를 공격한다. 애비당한테 쫓겼어. 그래요? 응. 도시라면 보일러 단추 한 번만 누르면 금세 뜨거운 물이 나오지만 이곳에서는 목욕 한 번 하려면 일이 복잡하다. 장작을 떼 물을 데우고 이렇게 여러 차례 물을 퍼날라야 한다. 하지만 그나마도 작년 2월 이곳에 처음 이사 왔을 때보다는 편해졌다. 고무함지에 배수구를 만들어 목욕물을 버리기 위해 고무함지를 들어 옮겨야 하는 수고는 이제 안 해도 된다. 난로 좀 보고 가죠. 난로. 난로를 깨끗하게 해야 되네. 예, 안 그러면 씻을 때 추우니까 계속 혹시 꺼질까 봐. 더구나 욕조 바로 옆에 난로가 있어 아파트 욕실보다도 따뜻하다. 근데 이제 저희처럼 또 고무 대야를 저렇게 그 배수 시설을 해가지고 장착할 줄은 아무도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새로 집 지으신 분들은 막 아 자기도 꼭 저거 집 다 지으면 해달라고 주문도 하고 가시고 인기 좋아요 저거. 다들 좀 기발해 하시죠. 멋지게 잠옷 가운까지 걸치고 나온 범준 씨. 아, 나오니까 시원하다. 결혼하시겠어요? 예. 밖에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11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해낸 욕조 덕에 이런 호사도 누린다. 지금 몇 도냐? 덥겠다, 덥기는. 32도까지 올라갔다. 저 안에는 더 더우니까. 와. 한증막에서 나온 것 같아. 장난 아니다. 자원래요? 돈보다 더 소중한 시간과 정성으로 자신만의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두 사람이다. 다음 날.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져 수도가에 물이 얼었다.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범준 씨. 이분은 뭐 하시게? 닭 털 뽑을 때 뜨거운 물에 넣어야지 털이 뽑힌다 그래가지고. 아, 오늘 닭 잡으실게? 예. 수탉이 두 마리다 보니 매일 기싸움이 벌어져 그중 한 마리를 잡기로 한 것이다. 야. 그런데 어째 쉽지 않아 보인다. 내 다리를 뚫고 파치를 버렸어요. 보는 거 봐. 난다. 닭을 처음 잡아보는 두 사람은 영 어설프기만 한데 그래도 그물에 돌까지 묶어가며 머리를 짜내본다. 내가 짝대기로 몰아줄게요. 도밍고. 드디어 기련 씨와 범준 씨는 닭 근처로 다가가고 뒤쪽으로 너무 안쓰럽다. 재빠르게 그물을 던졌다. 야, 저 빠르네. 어느새 저만치 가버린 닭. 아이고, 저 간다. 근데 얘가 안 보이네. 아니, 일단 작전을 짠 다음에 몰아봅시다. 닭 한 마리 잡는데 무슨 작전까지 세우나 싶지만 생전 처음 닭을 잡아보니 이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좀 안심을 시킨 후에. 범준 씨의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것도 같은데 예민한 닭이 인기척에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그런데
지금이 절호의 기회. 안 되겠다. 문 열고 저 사료도. 민구가 들어갔을 때 문을 닫아버리면 되겠다. 그렇지, 문 닫아버리면 돼, 원래대로. 됐다, 됐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돼. 우리가 쉬고 있읍시다. 들어갔다. 이번엔 제대로 방법을 찾은 것도 같은데. 찾아요. 내가 여기서 잠글게요. 근데 혼자 잡을 수 있겠어요? 다 그렇게 둘이 잡아요. 아 근데 뭐 도구가 없어도 될까? 제가 막 할 수도 있잖아. 잡았어요? 응. 그럼 얘를 어떻게 죽이지? 무슨 일이든 여러 번 실패 끝에 길이 보이는 법.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문제다. 그냥 살려줄까? 아, 일단 잡는 걸로 하고 어떻게 잡는가를 생각해봐. 잡는가. 아, 진짜 너무 이게 동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잡아야 할지 난감하기만 한 두 사람. 물을 이렇게. 물을 받으면서도 심란하기만 하다. 박수를 갈래요? 집에 갑시다 그럼 집에. 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막상 처음 잡으려고 하니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뭐든 두 사람 손으로 해야 하는 게 산골 살림이다 보니 어렵더라도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만은 그냥 남의 손을 빌려야 할 것 같다. 읍내 시장에 나온 두 사람. 계세요. 계세요. 닭 좀 잡아주세요. 네. 그 고아 집에서 고아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면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고된 농산일을 하는 것도 이젠 이력이 붙었는데 아직 닭 잡는 건 자신이 없다. 읍내에 한번 나오려면 집에서 30여 분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한번 나올 때 몰아서 볼 일을 봐야 한다. 재활용품은 면사무소에 버리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빈 병과 봉지는 반찬거리 사는 데 보탠다. 꽂아가지고 꽂아서 목탕을 한번 해먹을까? 빈 병이나 갖고 오신가요? 540원이거든요. 생활비를 최대한 절약해야 하니 10원짜리까지 알뜰히 쓴다. 아, 나 여기저기 메일도 보내고 홈페이지에 글도 좀 올리고. 집에선 인터넷이 되지 않아 읍내에 나오면 꼭 들르는 곳이다. 장가간다는 놈도 있고. 손에 잡아봐요. 전형이라도.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이 7일. 7일. 저런 경우 이미 했다고 봐야지. 그러네. 꼭 보면 이런 거 확인해보면 이미 뭐 지난주에 모였다든가 이메일을 항상 실시간으로 보통 요새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일주일에 뭐 어쩌다 일주일 만에 확인하고 열흘 만에 확인하고 이러니까 뭐 그 전에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게 많아요. 두 사람 다 인터넷을 한창 많이 쓸 세대. 그래서 불편함도 있지만 오는 만큼 잃는 것도 있는 게 사람 살이라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다. 닭을 찾으러 가는 길. 내가 가서 바닥 좀 보고. 안녕하세요. 요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씻어야 되죠. 가서 해 먹을 때는. 예, 안녕히 계세요. 와, 정말 한나절 두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았던 닭과의 소동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거를 아니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안 해본 낫으로 하다가 위험해요. 저울 좀 갖다 줘, 저울. 저울? 내가 꺼내놨어요. 오, 잘 됐네, 잘 됐네. 저울 좀 갖다 줘. 되네. 집에 오자마자 옷나무 껍질을 벗겨내는 범준 씨. 바로 옷딸글 만들려고 한다. 크기가 꽤 된다. 옷딸기 추위를 이기는 데 좋다고 해서 추위를 많이 타는 기련 씨에게 먹일 생각이다. 좀 까맣네 진짜. 관리주셨네. 센 불에 일단 끓이고 약한 불로 옮긴다. 이제 9시간 동안 푹 고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보기. 그날 저녁 뭔가 골똘히 고민하는 기련 씨. 바지를 만들 모양이다. 됐어요? 이거 후드 셔츠라 그러나요? 지금 범준 씨가 이제 좀 날이 추워지니까 잠옷 겸 해서 좀 더 톡톡한 거 입을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게 팔이 거의 다리랑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을 살려가지고 윗부분을 만들어 붙여서 한번 재활용해서 만들어 보려고요. 손재주가 좋은 기련 씨는 집에 있는 물건은 뭐든 재활용해서 새 것으로 만들어낸다. 그런데 티셔츠로 바지라 어떻게 만들지 기대가 되는데. 범준 씨, 잠깐 와볼래요? 여기 이게 허리로 들어갈 건데 이거 자, 일단 넣어봐요. 어찌 될 건지. 이거 넣어야 돼? 일단 이렇게 다 빼고. 야, 왜냐면 허리에 바느질 바디가 있어. 기련 씨가 하라는 대로 잘도 따라하는 범준 씨. 아 근데 참 허리는 고무줄 넣을 거예요? 고무줄 넣을 건데 조금이라도 줄여야 돼. 범준 씨는 솜씨 좋은 기련 씨가 만들어주는 거면 뭐든 좋아한다. 이게 꽤 크죠, 저게. 이거 주머니로 뜰 거죠? 주머니 어디 엉덩이로 붙여줄까? 앞에 붙여줄까? 어 괜찮다. 앞에. 앞에, 나 앞에다가 해줄라 랜드 이거. 여기 주머니가 있다. 어, 가 괜찮겠다. 그래요? 신이 난 기련 씨. 손놀림도 빨라지고. 좋다. 봐봐요. 나 이게 완성되기 전에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딱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딱 다리를 붙이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옆구리에 문양. 좋아요. 그래요? 괜찮지? 좋아요. 됐어. 이제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산 기련 씨의 보물 1호인 재봉틀이 실력 발휘를 할 때. 완성입니다. 뭐 그 웃음의 의미는? 아 일단 뭐 바지 모양이 나왔잖아. 이렇게 도시에서 입던 옷을 재활용하니 옷을 살 필요가 없다. 괜찮죠? 그래요? 무릎 라인. 무릎 라인? 어, 이 그렇네. 옷의 특성이에요. 따로 노는 무릎 라인. 올라브 바지. 재활용한 옷 한 벌로 저녁 시간이 즐거운 두 사람이다. 밥이랑 밥 먹읍시다. 먹읍시다. 이거 많이 늦었네. 그나마 좀 먹어가는 중이야. 길가에? 그래요. 농한기지만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아, 우리도 서둘렀어야 되는데 저기도 있고. 아, 어디서 저렇게 다. 오, 여기 다 쪼개 놨어. 산 아래 마을 분들은 어느새 뗄감 준비를 다 했다. 이게 분명히 한 열흘 전만 해도 장작이 거의 없었다고. 와, 어마어마한. 요것만 있었는데 여기 여기. 그저 부럽기만 한 부부는 입을 다물질 못하고. 와. 이 집에는 올라가면 나무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저쪽을 완전히 다 깎았네. 에? 저쪽 면을 다 깎았어. 다 깎았어. 이야. 많이 늦었으니 뗄감을 찾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오! 오 저거 좀 가져가야겠는데? 저거 좀 가져가야겠다. 누가 가져가다 흘렸나 보다. 네. 그러면 이 위로 올리지 말고. 가끔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횡재를 만날 때도 있다. 아니 이렇게 돌려서. 그래도 이거 가져가면 2, 3일은 뗄 수 있는 큰 나무. 기련 씨까지 내려가 거들고. 이쪽으로 올리면 돼. 밀어. 응, 밀어. 아니야, 돌려. 돌려요? 좋다.
누가 부부 아니랄까 봐 두 사람 호흡이 척척 맞는다. 한참을 발품을 팔다 보면 이렇게 베어진 나무가 많은 것도 찾게 된다. 많이 움직인 만큼 부지런히 뛴 만큼 얻는 것도 많다는 평범한 진리를 산골 생활을 하다 보면 새삼 더 느끼게 된다. 쉽지 않죠. 산, 내 산이 있으면 내 산에서 맘대로 하지만 남의 산에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주인이 하고 남겨난 것만 이렇게 주워오는 셈이죠. 혜민 씨. 네. 작년 2월 말 이곳에 들어왔을 때도 산골은 아직 한겨울이라 땔감을 구하러 다녀야 했다. 어딜 가야 나무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산을 헤매고 다니느라 무진 고생을 했던 그때. 그 시행착오 끝에 이젠 땔감 구하는 일도 제법 이력이 붙었다. 결코 몸 편히 살겠다고 여기에 들어온 건 아니다. 숨막히는 도시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자연 속에서 느끼는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었다. 어쩌면 누구나 꿈꾸는 그 일을 두 사람은 용기 있게 도전한 것이다. 또 끊어진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산이 깊으니 전화도 잘 터지지 않을 때가 많다. 뭔가 급한 전화인 모양인데 다시 전화를 하기 위해 장소를 바꿔보는 기련 씨. HUI B 예, 관이니까 쥐장휘 관. 예, 그럼 예, 그러면 당 얼마 전 아는 분의 부탁으로 짧은 글을 하나 번역해 줬는데 예, 소제목 그러면... 몇 개를 빠뜨렸던 모양이다. 범준 씨. 오늘 중으로 보내셔야 되나 봐요. 그래요. 밖에서 일을 하다 말고 들어와 사전을 붙잡고 앉은 범준 씨. 내가 처음 들어본 말 이런. 이게 무슨 필자야죠? 부필? 부필자. 먹목자. 응. The spirit of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응. 본질과 창작이니까. 이곳에 들어온 뒤 한 달 생활비가 4-50만 원으로 줄어 도시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려면 번역 일이라도 조금씩 해야 한다. The creation. Calligraphy. The spirit of 비모. 필목 정신. The thought of. The thought. 의상론. The thought of 이상. 이상. 뷰티 오브 네이처. 여유로움 속에서도 모든 열심히 하는 두 사람. 인터넷이 안 돼 불편해도 마음은 넉넉하다. 내가 좀 더 빠를 것 같다. 줘봐. 재밌죠? 이런 장문을 보내, 영어로 보내보는 참이다. 미니 어슬렁거린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산다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을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 불행해진다면 거봐라 너네 그렇게 너네 맘대로 살더니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담감도 상당히 있어요 사실 그런 부담감이라면 부담감 책임감은 책임감도 있고 그만큼 더 잘 살아야겠다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냥 천천히 산다고 나태하게 살지는 말아야겠다. 일단 하셨대요? 아침 먹었냐고 물어보시 때려서 먹었다고 집에서 1km 떨어진 형곤이네 가는 길. 사실 형곤이네도 서울에 살다가 귀농한 사람들이다. 요즘엔 직접 집을 지으려고 털을 닦고 있는데 그 모습이 새삼 대단해 보이는 두 사람. 처음 이곳에 온 두 사람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이웃이다.
일단 올라갑시다. 저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정곤아. 두 사람을 보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어서 오세요. 아침 식사 하셨어요? 예. 금세 쫓아 들어오는 형곤이. 금빛나는 구멍피를 찾고 있었구나. 기련 씨네는 직접 만든 빵을 이웃에 자주 나눠드린다. 먹고 싶어. 아, 형곤이 먹어. 우리 빵 좀 구워 왔어요. 맛있는 빵. 민지가 잡은 닭이 늘 아는 거. 아이고, 민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금빛 없네. 엄마 금빛 찾아줄게요. 두 사람이 오면 가장 좋아하는 건 아이들. 못하는구나 이거는. 진짜 친형제야 친형제. 이러니 아이들도 무척 잘 따르고 좋아한다. 형광이야 너 거기 없어? 범준 씨의 관심을 끌고 싶었는지 갑자기 달려오는 형곤이 어디론가 가는데. 안 무서워? 야, 저거는 안 부러질까? 형은 여기 무슨 나무야? 두층나무. 진짜 잘 올라간다 너. 그 말에 신이 났는지 나뭇가지 흔들어 보인다. 고형나무 어딨어? 고형은 먹는 거 아니지? 그건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맛있어? 네. 아주 맛있어요. 밥보다? 밥보다 맛있어? 순박한 산골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많은 걸 배우는 범준 씨다. 꽤 쫄깃쫄깃해진 것 같다. 오, 좋아 좋아. 그렇다면 꽃감이 예쁘네요. 네, 제가 열심히 깎아서 널었는데 왠지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좋은 공기에 적당히 말라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범준 씨 아버님이 곶감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생신이라 이제 올라가는데 생신 선물로 이거 뭐 사서 드리는 곶감도 좋긴 한데 이거 시골에서 또 제가 직접 깎아서 이렇게 예쁘게 매달아서 만든 거니까 이거 선물로 드리려고요. 사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러니 입맛에 맞으실지 걱정스러운데. 맛있어 보이는데? 나름대로? 그러네. 자. 어때요? 괜찮아요? 맛있네. 이것도 괜찮다. 오히려 약간 속이 촉촉해요. 잘못된 건가?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나? 솜씨 좋은 기련 씨가 포장도 대충 할 리가 없다. 과자 상자며 선물 받을 때 따로 모아놓은 포장지가 기련 씨 손에 의해 차단장을 한다. 모든 게 기가령이시네. 모든 건 아니고요.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쓰임새가 있을 것 같은 거는 잘 못 버리겠어요. 버리면 그게 쓰레기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좀 뒀다가 조금만 이렇게 좀 손을 쓰면 이렇게 또 잘 아주 제 몫을 또 하니까. 하다못해 5,600원짜리 과자 상자도 버리지 않고 멋지게 재활용을 하는 살림꾼. 그런데 선물을 포장하다 말고 밖으로 나가는 기련 씨. 쓰러진 대나무를 골라 가지 부분을 뜯어내는데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른 모양이다. 대나무를 까니 더 운치가 있다.
오. 멋진데? 도시에 있을 땐 바빠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직접 선물과 케이크를 정성스레 준비하는 부부. 생일 초? 그날 오후 선물 받을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부는 내내 행복했다.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이니 준비할 것도 많다. 오랜만에 집에 가는데 깨끗하게 하고 가야죠. 목욕 한 번 하려면 일이 복잡하다. 그래도 이렇게 힘들여 물을 데우니 한 방울이라도 더 아껴 쓰게 된다. 그 사이 저녁 준비를 하는 기련 씨. 두부 부침에 찌개에 뭘 하든 제대로 하는 성격이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목욕물을 데우고 벌써부터 들어와 기다리는 범준 씨. 그런데 오늘은 서울 다녀오는 동안 두부가 상하지 않게 요리를 해놓느라 더 오래 걸리고 마음이 급한 범준 씨는 밥부터 푼다. 쪼우지 마요. 반죽하느라 늦었잖아. 그런 스트레스를 안 와? 어렵게 데운 목욕물. 그나마 식으면 다시 장작을 떼야 되는데 슬그머니 속이 상하기 시작하는 범준 씨. 먹을 거나 그냥 금방 하지. 프라이팬 하나에 세 개밖에 안 붙여주는데 어떻게 해, 그럼. 어느새 기련 씨도 마음이 상하고 범준 씨도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진다. 하느라고 하는데 자꾸 재촉하니 기련 씨도 마음이 상했고 어렵게 데운 목욕물이 식으면 일이 복잡해지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기련 씨가 범준 씨는 서운하다.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감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기련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우리도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목욕 간다고 물 끓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시던. 한참 걸린다면서요. 대표질려면. 두 시간이 걸리진 않죠. 우리 대표인데. 룰루랄라 하면서 막 천천히 아유, 하고 있어요. 나도 급하게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응? 딴 거 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존댓말을 쓰다 보니 다툴 때도 심한 말은 자제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내가 두부 샀으면 난리 났겠구만. 또 안 먹으면 어떡하려고? 응? 내가 고프다면서요. 먹기 전에 배울 것 같지? 재훈이야. 참. 그럴 걸 뭘 그렇게 했겠어요. 언성 한번 높이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범준 씨가 화가 많이 난 것이다. 기련 씨도 이미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다. 그래도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범준 씨와 기련 씨. 결국 이거 속도 차이의 문제잖아요, 사실. 이제 속도 차이의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우선,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면 뭐 속도 차이가 있는데 뱁새가 황새 따라잡기가 힘든 게 더 힘들지 않겠어요? 이후에 시간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게 나름대로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밥을 하고 밥을 빵을 만들어 놓고 밥을 먹고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잠깐 내려왔다 오고 가는 길에 또 형군의 빵도 갖다 주고 나름대로 시간이 있었다는 건 기르시도 알잖아요.
아니 범준 씨가 처음에 두부만 해서 간단하게 먹자라고 해서 나는 딴 요리 안 하고 두부로만 하자라고 어쨌든 그거는 그래서 문제는 아니 잠깐 들어봐 어? 상식적인 판단 아니었다라는 거 사실 나에게는 나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오해였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나는 일이 다 끝난다니까. 그래요. 어떤 생각 있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그제서야 아, 웃는 그래. 두 사람 집요하리만치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해 그 자리에서 오해를 푼다. 하나 보면 싸운 일도 있고 뭐 옛날에 비하면 싸운 일이 현격하게 줄었는데 현격하게 줄고 또 빨리 좀 해결점을 찾고 그냥 늘상 있는 일이에요 사실. 네, 그냥 뭐 남들 보면 뭐 금방 웃다가 금방 울다가 또 금방 웃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는 그러니까 좀 앙금이 안 남게 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렇게 서로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아 이런 오해가 있었구나 혹은 아 그래 알았다 이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깊은 산골에 두 사람만 사니 그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서울 올라가는 날 아침 오랜만에 화장을 하니 더 곱고 예쁜 기련 씨 머리까지 깔끔하게 매만진다. 며칠간 집을 비우려면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있어봐. 있어봐. 이때치 줄 테니까 나눠서 먹어. 있어? 개 사료도 듬뿍 주고 닭 모이도 충분히 모이통에 부어놓는다. 범준 씨도 서울 나들이를 준비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뒤채엔 산골에서는 소용없는 복잡한 서울 살림들을 들여놓았다. 그곳에서 양복을 꺼내들고 간 범준 씨. 오랜만에 꺼내보는 양복이다. 엑설런트 오븐 프레스. 그 사이 기련 씨는 케이크 포장 준비를 한다. 뭘로 할까? 다람쥐도 있고. 다람쥐로 할까? 다람쥐. 아, 요 크기면 들어가겠죠. 케이크 상자며 케이크를 놓는 그래서? 판이며 모두 깨끗하게 닦아서 재활용하는 것이다. 애기 흐른다. 애기 흐른다. 약간 보수 필요한데 지금. 사과만.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런 모습은 아닌데. 이번 케이크는 범준 씨의 작품. 그러니 뒷마무리도 신경이 쓰이는데 산 것만큼 반듯한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은 그에 못지않다고 자부하는 두 사람이다. 그리고 아 이게 진짜 낯선네. 그러고 보니 여기 와선 처음이다. 뭔가? 오는 길에 친구 결혼식도 들러야 해서 오랜만에 꺼내 입은 건데 어색하겠다. 양복 와이셔츠 입은 모습이 너무 이상해. 왜 이러지? 네. 체형이 변했을까? 그런가? 왜 어색한지 알겠어요. 얼굴이 새까매져서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는 느낌이 든 것 같은데? 상당히 억울하네. 아내마저 어색하다고 하니 괜히 신경이 쓰이는 범준 씨. 산골에 온 뒤 그렇게 많이 변했나 싶어 거울을 보고 또 본다. 뒤척거린다. 조심. 지고 들고 서울 가는데 한 살림이다. 조심해. 왜냐면 엉덩방아 치우면 끝장이야. 역시 정장 차림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 차에 타기 직전에야 털신을 벗고 구두로 갈아 신는 범준 씨. 이젠 산골 생활이 주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이 더 좋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제 드디어 출발. 11개월 전 모든 걸 버리고 떠나온 서울로 향한다.
저요. 사실 처음 시골 내려간 뒤 한동안은 집에 오기가 힘들었다. 반일로 바쁘기도 했지만 속상해하는 부모님 뵙기가 죄송스러웠기 때문이다. 네. 집에 들어서자마자 생신 선물부터 드리는 기련 씨. 김정식 같다. 시골에서 또 뭐 만드는 거 아니야? 네, 만든 건데. 네. 뭔데 이게? 예, 한번 뜯어보세요. 어떤 반응이실까 궁금한데.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야, 이건 참 맛있겠다. 고맙다.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고맙다는 말에 새삼 더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덜 말랐나 봐. 덜 말랐구나. 아주 맛있다. 아주 맛있어. 그래,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나중에 딴 거 또 해줄 테니까. 그래. 여기 또 왜 다쳤어? 긁힐 일은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거 저 하는데 전혀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 어디서 긁혔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무하고 그러다가. 장작 뭐 하다가. 진짜 거의 아픈 일이 됐어. 외딴 곳에서 다치진 않을까, 아프진 않을까 늘 걱정이신 부모님. 사실 누구보다도 기대가 컸던 아들인 만큼 반대도 심했고 실망도 컸다. 좀 추울 때 한번 내려갔었거든요. 처음 이사 가고.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여기 어떻게 사나. 저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거 까마득하게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정들을 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고 지대로 행복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아, 저렇게 행복한 표정인 거 보니까 잘 살아내겠구나. 하지만 이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부모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란 걸 범준 씨는 안다. 그렇기에 좀 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서울에 온 김에 볼일을 보러 나온 두 사람. 새삼 직장 생활할 때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 만원 시간대에 타면 진짜 막 내릴 때가 안 됐는데도 밀려서 떠밀려서 내리기도 하고 내릴 때가 됐는데 막혀서 못 내리기도 하고 좀 제일 회의가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이러고 이거 돈 벌러 다녀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예, 그래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도 좋은 직장에 대한 미련도 버리고 삶의 여유를 찾아 떠난 것이다. 필요한 물건들을 싸게 사려고 남대문에 들렀다. 이게 근데 어떻게 앞뒤로 이렇게 산골의 겨울이 추우니 그저 눈에 띄는 게 방한용품들 뿐이다. 하지만 구경만 할 뿐 오늘 사려고 하는 건 신발이다. 아, 이거 무슨 스키장에서 신어도 되겠다. 이거 얼마예요? 15,000원. 아, 이거 더 싸다. 이게 아이젠? 신어봐요. 꽤 발품을 팔아본 결과 다른 가게에 비해 싼 편이다. 어디 가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용 장화는 필수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사세요.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이젠 끄떡 없을 것 같다. 눈부시다, 눈부셔. 우리 집 가면 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게. 집이 가까우니 표정부터 달라진다. 희한해. 그래도 이렇게 딱 안성 들어오면 좀 피로가 샥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막 서울에서 막 피곤하다가 공기가 달라서 그런지. 부모님이 싸준 짐 때문에 갈 때보다 짐이 더 많이 늘었다. 아이고,
집에 왔구나. 진짜 해 넘어갔네. 그래도 어둡기 전에 들어와 다행이다. 성주민이 잘 갔어? 아, 알았어, 알았어. 좀 이따가 한번 가줄게. 두 사람을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풍산개 두 마리. 범준 씨는 마루에 짐을 내려놓자마자 아궁이에 불부터 뗀다. 3일 동안 불이 없었으니 집안은 냉골이다. 이제 좀 쉬자. 그래요. 집이 최고야. 그런데 집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또 천장에 그 쥐들이 좀 갈갔나 봐. 또 떨어져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우리와 집 비우면 이놈들이 아주 이놈의 새끼들. 진짜 사람 목소리 나는 테이프를 틀어놓든지 해야 되겠구나 이거. 어디 갈 때는. 집에 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안팎에서 부부는 바쁘다. 이놈들이 영역을 넓혔나 본데. 피곤할 텐데 꼼꼼한 성격의 범준 씨는 서울 다녀온 경비기사를 한다. 6천원이네? 기련 씨는 쓴 거 없는 거 같은데요? 신발을 산 게 큰 지출이었다. 그 외에는 큰돈 쓰지 않고 다녀온 서울 나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 없네. 평소에도 9시면 잠자리에 드는 두 사람. 이 정도 잘못은 있어야지. 내가 볼 때는 들어온 정도는 나눠봤어요. 뭐 괜히 갈아입었다는 것뿐이지. 범준 씨가 나무를 덧대 만든 딱딱한 침대에 낡은 이불. 뭐 하나 좋은 건 없지만 그래도 산골에 돌아오니 이보다 더 편하고 좋을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범준 씨. 오늘은 그동안 미뤄뒀던 대공사를 해야 한다. 구멍에서 갑자기 쥐가 나와가지고 얼굴을 물진 않겠지. 아무래도 천장을 자꾸 갉아먹는 쥐를 그냥 두면 집에까지 들어올 것 같아 구멍을 막기로 했다. 1, 2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범준 씨의 산골 생활은 참 많은 걸 변화시켰다. 구멍이 많이 났어요? 크게?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어디를 갈갔는지는 알겠어요. 뭐 쥐가 집에 들어올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제법 잘 해내고 있다. 좀 좁긴 한데 나 막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지금 걱정했는데 원인도 잘 찾았어요. 쥐가서 전해가 많이. 오늘은 아예 집안 구석구석 쥐구멍을 막기로 했다. 사실 지금 구멍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저기 사람이 쓰지 않는 뒤채는 온통 쥐구멍들이다. 이렇게 종이를 살짝 붙여놓았다가 쥐가 다니다 뚫어놓으면 그 길에 쥐덫을 놓을 생각이다. 겨울엔 산골 마을 어느 집이나 쥐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 일을 마치고 잠시 쉬는 두 사람. 예전에 이렇게 동양화에서 사는 저 기들이잖아요. 안개 이렇게 뿌옇게 경기가 불문명하게. 왜 그렇게 그리나 했더니 실제로 저러네. 진경산수와 진경산수. 보고 그랬구만. 관념산수와 진경산수가 있잖아요. 배운 게 생각나. 좀 좋아. 잘못 생각난 것 같은데. 아니요. 관념산수는
그런 거 있어. 딩경산서는 내가 그게 기억나는데. 남조, 북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두 사람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결국 찾아봐. 찾아보면 반대말이 나와. 아이 진짜. 중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 어? 나의 기억을 못 믿고. 김영산수와 인왕산도 누구지? 정선? 정선? 인왕제색도지 무슨 정선. 인왕산도는 산도? 딸기산도? 야 쪼꼬산도 들어봤어도 인왕산도는 처음 들어봤다. 조선 후기 유행한 우리나라 산천을 소재로 그린 실경산수화. 관념산수화라는 얘기 나올 텐데 분명히 없니? 없죠? 없다니까 그럼. 에휴 집어넣어 집어넣어. 업데이트가 필요해. 이거 안 되겠어. 무슨 옛날 역사를 뭐 업데이트를 해. 자리가 문제가 빠진다. 산골 생활엔 이런 여유가 있어 행복하다. 아니 근데 그럼 그거 뭐라 그래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환경 조건이긴 한데 뭐 이상하게도 이렇게 살게 되려고 그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평은 별로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간간이 뭐 너무 추운데 난로에 불이 잘 안 지펴져가지고 막 너무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고 춥다 이러면 막 짜증이 나긴 해도 그게 뭐 순간 지나가는 거지 가슴속 깊이 정말 이건 너무 불편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맑은 공기, 맑은 물, 그리고 적당한 육체적 노동.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니까 상당히 건강해졌어요. 저는 겨울철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가 장작 패기. 하루에 손수레 하나씩은 해야 한다. 지금처럼 쩍쩍 소리를 내며 잘 갈라지면 재밌고 기분도 좋다. 잘 되다가 꼭 이런다. 도끼가 문제인지 장작 패는 사람이 문제인지 범준 씨는 도통 모르겠다. 도끼 자루가 부러졌어요. 너무 많이 놀았나?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고? 이거는 빼기도 힘들겠는데. 그 딴 걸로 쳐요 차라리. 이렇게 놓고 아, 딴 걸로? 다른 막대기 같은 걸로 쳐요. 반대 방향으로. 한 달에 두세 번은 이러는 것 같다.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한창 리듬 타서 일하는데 날이 쑥 빠져버리면 기운도 빠지고 속도 상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없다. 산에 들어오면 뭐든 직접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목공 기술을 배웠고 그 덕분에 요술방망이 마냥 원하는 건 뭐든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고 잘 고치는 범준 씨다. 왠지 잘 될 것 같은... 아야... 시험 운행을 해보듯 새로 고친 도끼로 장작을 패보려는 범준 씨. 그런데 도끼날이 조금 길어진 게 문제다. 요령을 또 이 자루에 맞는 요령을 해야죠. 그 사이 밭에 나온 기련 씨는 뭘 하려는지 땅을 열심히 파고 있다. 땅 속에 숨어 있는 건 도라지. 어느새 깊이도 팠다. 이게 처음에 못 모르고 뚝뚝 뽑았더니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안 끊어지게 잘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어찌나 깊이 심었는지 도통 몸통이 드러나질 않는데. 이런. 끝! 아, 도라지 K가 너무 힘든데? 이거 진짜 뭐 배우던지. 다 끊어졌네?
근데 안 끊어지고 빼기가 너무 힘들어. 잘 봐, 이거는. 범준 씨가 낸 아이디어는 땅속 깊이까지 흙을 약하게 만들어 도라지가 쉽게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꼽힌다고. 저쪽이 단단해서 안 돼. 그쪽이 조심. 도라지가 상하지 않게 신중하게 하는 두 사람. 곽중 눈. 오! 크다.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이거 아 이렇게 파니까 딱 좋네. 됐어. 막아갈 거 하나 가져올까? 잠깐 만에 향이 가득한 도라지가 한가득이다. 다음 날 범준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기련 씨 혼자 청소를 하고 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직 자고 있는 범준 씨.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났을 시간인데. 괜찮아요? 아무래도 몸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다. 목이 따왔네. 나도 약간 그런데.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일부러 늦게까지 잔 건데 그래도 영 개운치가 않다. 괜찮아요? 많이 잤나? 물 먹은 종이 마냥 몸이 축 늘어진다. 뭐 서울도 갔다 오고 김장도 하고 뭐 이것저것 아무래도 좀 편하게 다녀오긴 했어도 이번에 여독이 있겠죠? 좀 가끔씩 쉬어줘야 되는데 근래에 뭐 이 일 저 일 서울도 갔다 오고 하느라고 좀 바쁘게 했더니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한 데다 며칠 전 장작패다 목까지 삐끗해 몸이 더 가라앉았던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누워만 있으면 더 지치는 법 자꾸 움직여줘야 한다. 어느새 범준 씨를 위해 대추차를 준비한 기련 씨. 싱거우면 꿀을 좀 타고. 기련 씨의 차 끓이는 솜씨는 일품이다. 거기에 범준 씨가 만든 램프까지 꺼내 차가 식지 않도록 하니 그 세심한 배려에 피곤도 가시는 것만 같다. 향기는 되게 진한데. 하지만 목이 삐끗한 건 그대로 두면 자칫 디스크가 될 수 있어 병원으로 향하는 두 사람. 무주로 들어가기 전 1년간 대전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 다니던 한의원이다. 저 앞으로 숙이는데 네. 좀 삐끗하더니 왼쪽만 보세요. 예, 왼쪽만. 말랐지만 강단이 있는 편이라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잘 가질 않는다. 하지만 장작 팰 일도 많이 남았으니 서둘러 치료를 해야 한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예. 시일과 바늘처럼 늘 이렇게 함께 다니는 두 사람. 해지기 전에 들어가려면 서둘러 집으로 향해야 한다. 금마을이요. 아, 금마을이요. 네, 여기 저쪽 진돌이 가는데. 예, 이쪽. 시내 나갔다 올 때면 이렇게 할머니를 태워드리는 일이 많다. 차 놓치셨어요? 네? 버스 놓치셨어요? 아니, 버스 놓치잖아. 여기까지만 와요. 아, 버스가. 매점에서 시키는 거 하고 오는 거. 예, 어느 마을 가세요? 운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버스가 이쪽까지는 안 들어오고 저기서 아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맞다라는 예. 시간이 하루 10번씩 들어와요. 예. 시장 가격도 아니고 세 번은 너무했다. 할머니 불편하실까 봐 이것저것 여쭤보며 세심하게 배려를 한다. 아이고 여기까지만 타고 와주시 잘하면 예 조심해 가세요.
고마워요. 예, 가세요. 차에서 내려 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넉넉해진다. 꽤 서둘렀는데도 그날 부부는 어두워져서야 집에 들어갔다. 저번에 콩 삶고 나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수도가에서 바쁜 기련 씨와 범준 씨. 손에 껌댕이 묻었을 텐데. 물을 데우려는 모양이다. 여느 농가처럼 겨우내 먹을 채소들을 땅속에 묻어두었다. 오늘은 그중에서 무청으로 시래기를 만들려고 한다. 물 팔팔 끓나? 조금 더 팔팔 끓여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소금 넣고 데쳐야 되나? 처음이라 서툴지만 그새 미주며 곶감까지 다 만들어 놨다. 그 사이 범준 씨는 올겨울 마지막 수확물을 뽑기 위해 밭에 와 있다. 이것도 당근인데. 미치겠다. 손가락 마디만한 것에서 시중에서 파는 정도의 제법 큰 것까지. 크기가 천차만별이라 뽑는 재미가 있다. 이거는 제법. 이렇게 실한 게 나오면 뿌듯해지기도 한다. 이거 단거? 단해. 당근도 씨를 얼마 안 뿌려 수확량이 한 손에 다 잡힐 정도다. 앙증맞은 당근도 소중한 수확물이다. 당근 끝. 끝? 이거 그럴싸하지 않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네. 그죠? 이 밑에 애가 안 보이니까 그럴싸하네. 품평회도 해가며 일을 재밌게도 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좀 그 자연 속에 있는 환경에서는 뭐 다른 불편함을 이렇게 감수하고 금방 적응하는 편이어서 여기 생활도 좀 빨리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또 원해서 온 거고 누가 가라고 떠민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발로 이곳이 너무 좋아서 찾아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뭐 적응하고 말고가 없죠. 뭐 그냥 좋아서 재밌게 사는 거니까. 뭐든 두 사람 손으로 해야 하니 일은 쉴 새 없이 생긴다. 비를 막으려고 걸쳐둔 우산이 자꾸 흘러내려 비가 샌다. 눈이 오기 전에 보수를 해야 한다. 경희 씨 뒤쪽 좀 한번 봐봐요. 예. 뒤가 어떤지 모르겠네. 뒤는 괜찮아요? 아니 여기가 걸렸어요. 걸렸어요? 여기 뒤는 됐고 그게 앞이 이렇게 뭐지 비가 오면서 바람에 얘가 밀려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물이 떨어지더라고. 요 앞을 이렇게 여미하겠다. 앞을 되지 않을까? 돌로 우산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범준 씨. 두 사람의 특별한 화장실은 그렇게 고치고 또 고쳐서 완성된 것이다. 범준 씨네 집에 또 한 가지 명물은 요강. 요즘 세대는 요강이 뭔지도 모를 테지만 이곳에서는 꼭 필요한 중요한 살림이다. 요강이네? 예. 밤에는 화장실 가기 귀찮잖아요. 좀 따뜻할 때 들여놨어야 되는데. 불편한 일이 많지만 산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이곳에는 있다. 하루에 올려놓으면 밤이 더 잘 익는다. 그냥 삶아 먹으면 편할 텐데 굳이 화로에 불을 피워 밤을 구우는 범준 씨.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좀 더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밤이 알맞게 맛있게 익었다. 머리를 맞대고 구운 밤을 먹는 두 사람. 하루 중에 단 1, 20분도 떨어져 있지 않는 부부다. 원래 이거 이렇게 지금 파먹는 게 아니라 그 밤은 깎아먹어야지. 뜯어먹고, 얻어먹고 이렇게 덩어리. 사실 그냥 손으로 이거는 뭐 제대로 됐네. 근데 손에 있던 껌댕이 다 묻어버렸네. 밤이 시꺼매졌네. 내가 먹을 건데. 뭐 먹어요 뭐.
난 안 먹을래. 뭘 하든 조근조근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는 정겨운 부부. 그러지 말고 먹어봐. 맛있다. 이게 덜 익은 게 아니라 왜 그러지? 줬다 뺏을 줄 알았지. 그러니 둘만 있어도 하루 해가 짧다.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다. 솜씨 좋은 기련 씨는 도시락 하나를 싸도 독특하게 한다. 새콤한 맛에 주먹밥을 말고 배낭까지. 어디 소풍이라도 가는 걸까? 딴 거 뭐 챙긴 거 없어요? 이쑤시개? 오늘 소풍길엔 풍산개 두 마리까지 데리고 간다. 어디였더라? 근데 왜 안 보여? 아, 감이. 저기 있다. 아, 저기. 두 사람의 목적지는 저 건너 산에 감나무가 있는 곳. 지난번에 아버님 생신 선물로 곶감을 만들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셔서 좀 더 만들어 볼 생각이다. 감을 따는 데 쓸 긴 장대도 직접 만들었다. 가자 가자 가자. 가봐. 기련 씨에게는 험한 산길. 자상한 범준 씨는 장대로 기련 씨를 끌어준다. 찾았어 찾았어. 아, 예 찾았어요. 아, 어디요? 저기 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그 사이 누군가 다 따간 모양이다. 아까 엄청 길어 보였던 장대가 너무 짧아 보여요. 왜요? 안 돼. 안 돼? 짧아. 어, 너. 아, 저 하나 안 됐다, 하나. 마지막... 새들이 막 먹고 있어, 새들이. 진짜요? 어. 우와. 하나만 마셔봅시다, 하나. 아, 하나 맛만 보고 갑시다. 에휴, 그거 뭐 몇 개 안 남은 거. 새들 먹어야지. 자세가 훨씬 좋아요. 좋아요. 그러고 보니 높고 멀어 따기 힘든 감만 남았다. 꽤 길게 장대를 만들었는데도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데. 어? 되겠다. 와! 근데 근데 이게 덜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희한한 감이에요. 올해는 하나만 하고 내년 일찍 와서 많이 따죠. 장대를 잡고 감 하나 따고서 무슨 월척이라도 잡은 양 포즈를 취한다. 어렵게 산길을 올라온 것에 비해 소득이 없지만 마냥 즐거운 두 사람. 매사에 마음을 비우면 여유가 생긴다. 살림꾼답게 수건이며 속옷은 모두 삶은 빨래를 한다. 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게 되게 비누기가 물이 차가워서 그런지 살이 빨리 안 빠지나 봐. 계속 해도 좀 따뜻한 물로 하면 빠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추운 겨울엔 빨래하는 일이 고역이다. 아, 이 자리 있어요. 예, 자리 있어. 예.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개조네. 예. 응? 그래도 처음 이사 올 때부터 도움을 많이 주셨던 마을 이장님이시다. 나무도 많이 안 해놨구만. 나무요? 아니 나무를 많이 해놓고 돼야지. 이제 무슨 겨울이 눈을 못 할 자리여. 응? 지난번 간보냈을 때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 모르고 그냥. 도로 피해 있는 일을 면이다 보고 해놓고 예. 피면 돼야 예. 피해 먹으러 사서
그때 비어서 떼야지. 이거는 연료 갖다 공급하기도 태가 나지 않아요? 예. 그냥 뭐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예, 예. 예. 들어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그러지 않아도 뗄감 마련할 일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주신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이장님께 달려가 도움을 청한 적이 많았다. 저희는 모르 그냥 둬서 저한테 또 덮어놔도 되고지만 이제 만에 있지 않으면 덮어놓고 물을 주는데 전화 선이 끊어져 있어가지고요. 아마 그 저희 알려드린 전화번호 전화를 하면 안 될 거예요. 전화가. 아 전화가 뺏겼구만. 예 전화를 그래서 지금 그 선을 고쳐가지고 그 전까지는 휴대폰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통신공사에서 다시 거시기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게 여기 전봇대가 안 들어와가지고 저쪽에서 선을 끌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쳐야 돼요. 아직 그걸 못 고쳐가지고. 여기서 끌어오면 사글에서 끌어오면 될겠니? 그 전선주 하나만 세우면 될겠니? 아니요. 저기 밑에 집에서 전봇대 네 개를 넣어야 되는데 두 개는 이제 놔주고 두 개는 저희 돈으로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되나? 예. 이참에 이장님께 민원 접수를 하는 범준 씨. 정 깊은 이장님은 바쁘다면서도 이것저것 챙겨봐 주신다. 이장님도 놀러 오시면 한번 안 보고 봐요. 이게 일반 쑥인데? 예, 쑥이에요. 이것도 약쑥이 있어. 이거 약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일반 쑥인데 약쑥은 5월 단오달 이슬 있을 때 비어서 말리자 하면 약된다고 해서 이거 하지 말고 약쑥은 조그맣죠. 이거 하지 말고 인지쑥을 갖다 야. 아. 인지쑥 여기다가 뿌리 넣으면 뭐 사체를 살아. 우리 조금만 그래야 이 둘이 앉아서 이거 다 빼버리. 젊은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신기하셨던 모양이다. 둘이 앉아서 햇빛 좋을 때는 가끔 올라와서 좀 앉아. 아, 이 좋겠어. 오늘은 좀 날이 해가 들어갔네. 일찍 네, 해가 들어가지고. 사실 여기 겨울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여름, 네, 봄과 참 좋은데. 저 구멍은 좀 먼지도 턱히 오리고 저 구멍을 여기. 예, 먼데 저희 산도 보이고 그래서. 이곳에 온 지 거의 1년째 이장님도 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첫 번에 내가 이사할 때 여기 왔었어요. 예. 와가지고 보니까 저분들이 와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나는 인조원에서 그게 했는데 아 1년을 가지고 와서 있는 눈이 본 게 그냥 견디기 생겼고 그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뭐 좀 해돌아가는 거 본 게 의욕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흙을 물에 개고 있는 범준 씨. 날씨가 추워지면서 연통구멍 주변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예사롭지가 않다. 그래서 구멍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처음 난로를 샀을 때 공사를 잘못한 것이 지금까지 고생이다.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그러나? 차이가 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뭘로 막을까 고민해봤는데 딴 거는 뭐 헝겊 같은 걸로 옷 같은 걸로 막으면 열을 받으면 뭐 녹거나 타거나 할 수도 있고 딴 게 생각나는 게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좀 진흙을 개가지고 흙이 단열이 잘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잘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 그동안 매사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그만큼 힘겨웠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솔직히 몇 번은 들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뎌냈다. 삶의 여유를 찾아 이곳에 왔다고 해서 결코 나태하게 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쓰레기 하나를 처리할 때도 쉽게 버리지 않는다. 최대한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 헤질 때까지 쓴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 나올 거 없고 뭐 다른 쓰레기도 별로 나올 게 없고 이제 이런 어쩌다가 이제 밖에서 사오는 것들, 들어오는 것들 속에 묻어있는 이제 비닐 쓰레기들인데 뭐 저런 거는 일단 쓸 수 있는 만큼 재활용하다가 쓰고 네.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진짜 친환경적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 도시에서도 환경 문제에도 좀 관심이 많고 이제 이왕이면 좀 쓰레기를 줄이고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여기 와서는 진짜 확실히 예, 좀 더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산골집 사진을 넣어 두 사람만의 특별한 연화장을 만들었다. 산골행을 결심했을 때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했던 친구와 친지들. 그들에게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새해 인사를 할 참이다. 힘들게 일을 하다가도 이곳에 앉으면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 진짜 이렇게 보면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죠? 저 밑에 집도 안 보이고 하니까. 이 맛에 이곳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볼 때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깊은 산. 그곳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넉넉해진다. 편리함과 안락함 그리고 경제적 풍요를 버리고 이곳에 온 것도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이해 폭이 더 넓어지고 또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좀 더 제가 여유가 생긴 건지 더 좀 더 편안하게 넓은 이렇게 이해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사를 와서 한 2개월, 3개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날이 좀 따뜻해 살만해서 할 때까지는 정말 날마다 전투하듯이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그때 버티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자신감 갖게 된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둘이서 해나갈 수 있을 거야. 그때만큼 힘들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편해요. 에디터 밑에서 처음 이곳에 올 때 최소한 2년은 있어야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이곳 삶에 익숙해져 있다. 경주야! 미니! 어쩌면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두 사람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길다. 좋은데, 한 시간은 더 있는데. 일단 집을 지어볼까? 난 진짜 여기서 쭉 산 것 같아요, 기분이. 설마 여기서 살게 되려고 그런 건지. 그래, 참 신기하긴 신기해. 사람들도 다, 그죠? 되게 왠지 친숙하고. 처음엔 두려움이 컸던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크다.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그죠? 아휴. 좋구나. 좋아. 아, 새해에는 뭐 지금처럼 네, 그냥 큰 탈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계속 사는 거죠. 내년도 그렇게 살고 그 다음도 그렇게 살고. 새해에는 또 봄이 온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도시의 편리함도 경제적인 풍요도 버리고 과감히 산골로 들어간 젊은 부부 그리고 그곳에서 찾은 삶의 여유 그것이 이들 부부가 선택한 행복이다.